이 벨크로가 맞닿아서 160만 원짜리 옷을 손상시키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160만 원짜리 랠리 자켓. 지난번에 제가 그 랠리 슈트를 리뷰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BMW의 그 옷을 만드는 그런 장인정신 그런 것들을 칭찬한 바가 있고 그동안 1년 동안 입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했습니다.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만듦새가 너무 좋고 완성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안정감을 주고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그런 게 입으면 입을수록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1년이 되는 시점에 하필이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랠리슈트를 입고 라이딩을 다녀왔어요. 시간상으로 아마도 6시간 정도 라이딩을 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충주호를 돌고 단풍을 구경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랠리슈트를 벗고 자켓을 확인했더니 이상한 거예요. 뭔가 보풀의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옷을 입기 전에 차에다 보관을 했었는데 차에다 넣었을 때 혹시라도 내가 올려놓은 무언가로 인해서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옷이라는 것이 거의 소모품이잖아요. 랠리슈트는 특히나 GS를 타는 사람들이 입고 돌아다니면서 산에도 가고 오프로드 가고 캠핑 가고 조금은 험한 악조건 속에서 입는 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켓은 거의 시리즈로 나오면서도 계속 히트를 치는 그런 옷이잖아요. BMW에서도 그만큼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홍보하는 것도 그렇고요. 옷 자체가 이렇게 비벼져서 보풀의가 일어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입었는데 이상이 있다고 해서 바꿔줄 수도 없고 바꿔줄 리도 없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교환해놔라 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랠리슈트가 얼마나 방수 성능이 뛰어난지 라이딩을 하면서 비를 맞아보고 싶기도 했고 1년 동안 입고 방수 테스트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방수 성능이 저하될 것 같아서 그냥 세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마모돼서 보풀의가 났다는 소리인데 제가 입었으니까 마모됐을 거라고 저는 그냥 좋게 생각했습니다. BMW 카페에도 올리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문의를 했었죠. 신형 랠리슈트를 이렇게 입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런 증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더라고요. 세탁소에서 그냥 수선을 해서 입을 요량으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봉질을 하면 단단해지니까 그렇게 그냥 입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세탁소 사장님을 믿고 맡겼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십니까? 이렇게 누벼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은 이렇게. 그래도 같은 실을 사용해서 재봉틀로 여러 번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옷이 망가진 건 제 탓이라고 생각해서 세탁소에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선이 되면 그냥 입으려고 했습니다. 수선이 된 다음날 제가 서핑 박투어를 갔거든요. 잠깐 자켓을 벗을 일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누볐던 자리가 또 보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마감도 좋고 그리고 만듦새도 너무 좋았단 말입니다. 입고 라이딩만 하면 1년 동안 없었던 이 보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구멍이 날 것 같습니다. 저도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원인을 알아야 뭐 패치를 대든 뭘 덧대든 빵꾸가 안 나게 잘 입어야 되잖아요.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번 찾았던 게 뭐냐면 라이딩 포지션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GS를 타고 이런 식으로 라이딩 포지션을 하고 막 달리다 보면 부벼집니다. 물론 이렇게 접히는 이유도 있고요. 그럼 부벼진다는 거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이 벤틸레이션을 이렇게 열면 이쪽에 이 거친 벨크로가 있거든요. 이 거친 벨크로하고 맞닿아서 이렇게 손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질의 성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무르게 만드는 법이죠. 십자 드라이버로 십자 나사를 조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씩 둘 중에 하나가 뭉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벨크로와 원단 사이에서는 이 벨크로가 너무도 강한 성질이라는 겁니다. 계속 바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겨지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손상이 가는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겨울에 타셨던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름에는 안 입고 그냥 놔두셨던 분들도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GS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바이크가 바람이 많이 오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게 춥지 않고서는 이 벤틀레이션을 닫고 다니는 거는 조금 덥습니다. 거의 열고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부착하는 쪽, 이쪽이 부착되는 쪽이다 보니까 너무도 강하게 마찰시키는 다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난 거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반대로 제작이 되어 있어야 부착할 때는 이렇게 덮어져 있고 그리고 부착하지 않을 때는 거친 부분이 어느 무엇과도 마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벨크로가 맞닿아서 160만원짜리 옷을 손상시키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지금 랠리수트 신형을 입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야 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닫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열고 다닐 경우에는 벨크로 하나 만들어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